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에 챙겨보는 오전 시황, 스팟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장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 지금 현재 1.46% 코스피, 코스닥 1.35% 하락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시장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은요, 미국 선물과 똑같이 연동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장 초반에 빠질 때 같이 빠졌고요. 똑같은 궤적이죠. 나스닥 선물 0.32% 하락, 다우 선물 0.24% 하락, 하락폭 조금 축소하는 시도 나오니까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OCI, S-Oil 같은 종목 시장 낙폭에도 폭등하고 있는데요. 자, 그 원인은 유가가 급등했다 이겁니다. 4년 만에 80달러 돌파를 해내고요. 지금 현재 82달러 찍고 80달러 인근까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정유, 그리고 태양광 이런 섹터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자, 5분봉에 보면 코스피가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반등을 좀 해내야 될 테고요. 그것은 오롯이 미국 선물에 달려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1120원 터치하면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조정을 받아야만 시장이 반등할 텐데요. 이렇게 환율이 계속 급등 양상으로 간다면 시장은 반등하기 힘들 거다, 그렇게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종합 0.59% 하락, 니케이도 0.93% 하락, 대만도 1.29% 하락, 죄송합니다. 항셍도 0.81%,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섹터에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뭐 주지하고 계신 바, 중국에서 전력난, 상당히 심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격도 많이 오른 데다가,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그린유딜 쪽으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데, 강세를 보였던 종목 눌려줄 때 시장 때문에 같이 급락했던 부분 반등 시도 넣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지금 현재는 사기 못 하겠죠.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자, 20일 권역에서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자, 전일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효성첨단 소재도 이러한 지지권에서 매수하고 21권에서 일단 챙기고 나오고, 그리고 S-Oil 같은 종목도 21인근에서 매수를 하니 정유 화학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오늘 시장 약세에도 6% 인근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정유 파트 있기 때문에 15조 규모로 포드와 같이 합작사 설립하는 2차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정유 파트에 또 수혜가 있을 수 있으니 3%대 강세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아침에 소개해 드렸죠. 자, 시장 약세니까 인버스 가져가야 된다라고 금요일날 말씀드렸고, 인버스도 수익, 종목도 수익 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시장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에 어디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가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와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 추세인데 접근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같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LG 전자까지도 전기전자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일 3일 정도 강세 보였던 현대차, 기아차, 오늘 저항권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2차전지가 메이커들 LG화학 4% 상승, 그리고 SK이노베이션 3%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삼성 SDI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외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소재단도 비교적 양호한, 2차전지가 양호하고요. 태양광, 그리고 정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요, 무상증자 한 주당 0.5주 하겠다라는 소식 들리는 SK케미칼, 전일 강하게 상승했다가 밀렸습니다만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아쉬운 것은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계속해서
반등 강하게 하지 못하고 반등한 폭 그대로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라 할수 있겠죠. 자, 오늘 시장은요, 태양광, 정유, 2차전지 이런 섹터만 강세 보이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또 강세를 보이니까 관련된 종목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변동성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요, 시장이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 위로 얼마나 강하게, 자, 2930과 2940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코스닥도 945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인근까지 시장이 올라온다면요, 인버스 모산분이 있다면 인버스 10% 정도 매수 가능하다. 닥터케이는 끊어 먹었거든요. 반등할 때 인버스 3% 이상 수익 내고 챙겨 먹었고요. 올라오면 다시 매도합니다. 만약에 시장 휘청거리면서 밑으로 처지죠. 다시 인버스 추가합니다. 다시 재매수죠. 자, 그러한 지수 흐름에 따라 발 빠르게 할수 있다면 좀더 나은 트레이딩 할수 있겠죠. 자, 시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관망하는 자세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에다가 외국인 선물 5,500개에서 4,400개 정도로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매도 일변도입니다. 현 선물 매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저점 권역, 2,900 권역 깨버리면 상당한 폭락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더 관망하는 자세,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